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할지 시장 전망까지 한번 들어보시죠. 유진투자증권 해운대 지점 강민재 PB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상승 출발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상승 전망하시는 이유도 말씀해 주시죠.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대형주들의 반등입니다. 전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형주들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반도체 부족 현상의 정점으로 인한 악재 해소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전일 JP모건, UBS 등 외국계 레포트에서 자동차 섹터를 이제는 사야 할 때라는 제목의 레포트를 발간하면서 금일 현대차, 기아 등 자동차 대형주 섹터 또한 관심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대형주들의 반등이 있다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동안 개별 종목들이 상승해졌다면 이번 주에는 대형주들이 반등이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글로벌 악재들이 하나둘씩 해소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1200원선까지 돌파를 하면서 지난주까지 큰 폭의 지수 상승에 조정이 있었습니다. 미국 테이퍼링, 중국 헝다그룹 이슈 등으로 이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나온 현상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이런 이슈들이 점차 시장에서 무뎌지면서 환율이 1170원대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큰 폭의 반등 흐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원자재 값의 상승 또한 우리나라와 글로벌 시장에는 부정적인 요소였는데 최근에 이런 고점 발언이 나오면서 이 또한 안정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대형 바이오주의 반등 기대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바이오주 대장이라 할 수 있는 셀트리온 삼형제들은 최근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의 개발로 인한 주가 하락, 이로 인한 반대매매가 큰 하락을 야기했고 바이오 섹터 전체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전일 셀트리온은 아침에 잠시 반대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를 소화하고 반등에 성공했고 또 최근에는 과도한 하락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면서 저가 매수세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일 삼성 바이오로직스, HLB 등 바이오 대형주들이 하락을 멈추거나 반등의 모습을 보여준 만큼 지수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시장에서 바이오주와 대형주들이 잠깐 반등을 하는 모습들을 짚어주시면서 어느 정도 불안 요인들이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어떻게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예, 우선 투자 포인트로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원전, 콘텐츠 등의 섹터 지속적 상승을 체크해야 됩니다. 최근에 전력난으로 인해서 원전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원전 설계업체인 한정기술, 두산중공업, 정비업체인 한정 KPS 등이 그런 종목인데요. 탈원전 정책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은 이번 정부에서 아주 크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탄력을 받는다고 하면 생각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여러 가지 좋은 드라마 그리고 콘텐츠들이 나오면서 이런 콘텐츠 섹터들이 종목을 상승했었고 최근에도 마이네임이라는 넷플릭스의 콘텐츠가 흥행을 끌면서 관련주들이 상승하였습니다. 이런 관련주들의 수급 체크를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위드 코로나 관련주 수급 체크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아직 줄어들진 않지만 나라 안팎으로 위드 코로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리오프닝 섹터가 많은 공매도와 차익 실현 매물로 조정을 받고 있지만 독감처럼 여겨지는 코로나 시대가 열리면 주가에도 많은 영향이 갈 것입니다. 이제 어제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보호 조치가 완화되었고 실제로 활동 인구도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여행주, 엔터주, 항공주, 연세 관련 섹터 등 계속 유심히 관찰하면서 주도 섹터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찾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가상화폐 관련주의 상승이 예상됩니다. 지난 주말은 중소형 가상화폐의 상승이 두드러지는 주말이었습니다. 특히 NFT와 맞물려 있는 관련주들은 몇 배의 수익이 나게 됐는데요. 이처럼 가상화폐로 자금이 쏠리면서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가상화폐 관련 주들에도 좋은 호재가 될 것이고 지속적이기보다는 테마를 엮여 있기 때문에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할 수 있는 만큼 좋은 투자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